오늘 오전 유병언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강보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다 보셨겠죠? 네. 100% 유병언님은 맞다. 네, 맞습니다. 국과수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네티즌 사이에서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나요? 결국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은 입증됐다라고 보는데 결국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검찰과 경찰이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불신사회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거 네. 단순한 어떤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네. 비화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네. 오늘 10시에 그 우리 국과수 원장님이 직접 이것을 브리핑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래도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 입장이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주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100% 유병언이 맞다. 근거는 뭐라고 지금 제시를 했죠?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들었습니다. 네. DNA를 여러 부위에서 채취를 해서 맞춰보니까 기존의 여러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던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치과 기록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 발견된 시신의 치아 상태와 네. 유가족이 대동해온 유병언 씨의 개인 치과 의사가 제출한 진료 기록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신장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유병언 씨의 키가 159cm 내외인데 네. 이 신장의 추정 키도 역시 159cm 내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손가락도 네. 유병언 씨의 경우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가 없고 또 손가락이 휘어있는 특징이 있는데 역시 이 시신의 손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두개골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1차, 2차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 피부나 조직이 손상된 경우는 뼈를 갖다 추정을 하는데 예. 뼈도 마찬가지로 유병언 씨가 계속 동일한 것으로 확실하게 확증이 됐죠. 그러니까 뼈 채취를 7군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워낙 뭐 두개골과 예. 몸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양한, 분리가 돼 있었으니까. 네, 다양한 네.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두개골뿐 아니라 팔과 다리 등 총 7군데에서 DNA를 채취를 했고요. 그것들이 모두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또 시신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 1차 경찰이 그 부검했던 시신과 이번에 국과수가 부검했던 시신의 특징이 모두 일치하고 그 둘 사이의 유전자 결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시신 바꿔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DNA 검사는 그러니까 두개골에서도 채취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 그러면 이복 동생 혹시라도 이복 동생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 아닌 것으로. 네. 예. 사실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오감열 그러니까 그 유병언 회장의 매제였죠. 네. 매제와 그러니까 여동생이 가서 봤을 때에 이를 치아를 통해서 머리는 유 회장이 맞는데 네. 그 시신의 몸통은 아니들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해서 예. 그럼 그것이 어떤 일파만파를 일으켰는데요. 네. 그와 같은 어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브리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원파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 네. 목사님이 유승삼 씨라고 그 동생이 예, 동생 이복 동생이 아니고 친동생이라고 하고 아. 풍 같은 그런 병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미국에 가 있어 가지고 여기 행적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미국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에 살아 있다. 네, 예. 네. 그 백골화 진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설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백골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 국과수에서는 두 가지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외국에서의 실험 결과와 국과수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그 돼지를 가지고 실험한 네. 결과 두 가지를 모두 설명을 했는데요. 돼지의 경우에 5, 6일만 해도 그 유병언 씨 시신이 발견된 정도의 기온 25도에서 30도 안팎이거나 비가 많이 왔다거나 이러면은 5, 6일 안에도 뼈만 남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백골화가 이루어졌으니 사망 시점을 볼 때 유병언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사실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국과수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골화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네. 국
이게 전문가가 아닌 어떤 경찰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말라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외부적 요인에 어떤 곤충 이런 것에 의해서 뼈가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백골화라고 하는 것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사망 시점 역시. 네, 지금 사망 시점은 일단 발견된 게 6월 12일인데, 예. 그 전에 5월 25일에서 송치재 별장 인근에서 이제 도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18일 정도의 기간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지금 시체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사망 시기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고, 예. 그 국과수에서 이게 처음에 만약에 시신 보존이 잘 된 상태였으면 아마 그 부분까지 추정할 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구더기로 인해서 시신 부패가 더 빨리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사망 시점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국과수에서도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25일 이전이 아니고 25일 이후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네요. 예,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25일까지는 유병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 시점은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밝히지 못했으나 그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시죠. 네. 어쨌든 이제 유병헌의 시신은 맞는데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인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예. 타살이냐, 자살이냐, 마지막으로 자연사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도 사실 의학적인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억측,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성.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급박하게 나왔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오늘 그 동아일보에 보니까 역추적을 해갔을 때에 높은 산을 넘어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는데 예. 그때에 또 비가 왔고 거기다가 술까지 만약에 마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마치 등산에 가서 등산 갔다가 조난당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경우엔 체온이 내려가면서 처음엔 춥지만 오히려 몸이 더워지면서 오히려 신발도 벗고 마치 더워서 죽은 사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가능성은 아마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체온증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확보한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한번 저 영상 싱크로 한번 보시죠. 네. 사인을 밝힌다 하는 것은 시체를 부검을 해서만 사인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적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또한 현장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은요. 그 저체온사에 아주 합당한 현장입니다. 그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이는 현장에 아주 알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강승몽 교수는 이제 오늘 국과수 발표 현장에 민간 법의학자가 세 분이 동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요. 강승몽 교수께서는 저체온증을 좀 의심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박종태 법의학회장님을 저희들이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과수 발표 현장에 계셨었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국과수 뭐랄까요? 지금 검사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던 겁니까? 처음부터 참여한 건 아니고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국과수에서만 하면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과수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해당 기관에 발송했던 감정서도 확인했고
다음에 시신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시신도 직접 보셨는? 시신도 오늘 처음 본 거죠. 아, 직접 보신 거죠? 예, 그동안은 지적성 언론에서만 나온 걸로 네. 예, 이야기만 했던 것이고 아, 예.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뭐 좀 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지만은 일각에서는 그 머리와 몸이 분리가 돼 있어서 혹시 그게 다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유병헌 씨의 그 개인 식별, 그분이 유병헌 씨라는 것은 예.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목뼈가 예. 일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 목뼈 중에 하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세 개가 부족했어요. 예. 나중에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고 한 개는 아직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 그 목뼈는 그렇다면 분실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혹시 질식을 해서 목에 손상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딱 그 뼈가 어떻게 빼가지 못했을 거예요. 현장에 아. 수습을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망할 때 당시에 누군가 목을 졸랐을 때 당시는 네. 여기 그 뼈를 질색해주는 조직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이게 사후변화 되면서 조직들이 없어지니까 뼈들이 분리되는 거죠. 아. 지지를 못해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질식시키고 그 뼈만 빼갈 수는 없는 거죠. 아, 목뼈가 지금 세 개가 없다고 좀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한 개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사망 추정 시간도 전혀 그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까? 예. 예, 그것은 부패 정도랄지. 예. 그 다음에 그때 날씨 온도차도, 일교차도 심하고, 비도 왔다 놨다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계측하기 어려운 환경들이죠. 네.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일단 배제가 된 거죠. 예, 오늘 발표로 해서 네. 실은 사인 불명이라고 했죠. 사인 예. 규명이 불가하다라는 네. 의미죠. 그래서 예. 많은 시나리오들이 가능할 건데 네. 그래도 그 중에 배제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자, 사망의 종류를 아까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시던데 네. 사망의 종류를 자연사, 질병에 의한 사망이죠. 예. 그다음에 외인사 이렇게 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자연사, 외인사로 해서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분이 질병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고 했는데 예. 예,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당뇨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당뇨로 인한 내인사는 불가하죠. 예. 아, 현재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네. 하지만 심장에 의한 자연사는 아직 배제를 못합니다. 아. 사인 규명 불가니까. 예. 그래서 심장에 의한 건 배제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외에 대인사 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은 예. 그분의 기저질환에 비춰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배제가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외인사로 가면은 자살, 타살, 사고자가 있어요. 예. 자 자살의 경우 흔히 선택하는 게 추락하거나 네. 도시에서 굳이 아파트에 추락하거나 예. 또는 칼로 자해하거나. 예. 또는 목을 매달거나. 예. 또는 운도가거나, 그거죠. 예. 자, 그거 외에 다른 자살 방법도 드물게 있을 거예요. 번개탄을 피운다거나. 네. 하지만은, 매실바시기 때문에 번개탄을 피울 리는 없고, 증거도 예. 없고. 칼로 자해했다면은 칼도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인데 없고. 예. 손으로 목을 맬 만한 자세는 아니었고. 예. 그 다음에 추락할 위치도 아니고. 예. 이게 음독밖에 안 남죠.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렇죠. 예. 자, 근데 음독은 독극물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자살도 배제가 되죠. 예. 아주 드문 케이스 자살은, 예, 이야기하기 좋아하신 분들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타살과 사고자가 남습니다. 예. 저체온사 말씀하셨는데, 강동욱 예. 교수님도 물론 그 말씀 하셨어요. 네. 그것은 일종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 노출된 사고자라고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물론, 아주 차가운 냉동고에 밀어 넣어버려가지고 저체온사 되도록 했다는 건 타살이죠. 네. 실수로 냉동고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이 잠겨버려서 못 나왔다. 그것은 사고사죠. 그렇죠. 예. 예. 그렇듯이 그 사고, 저체온사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그 본인의 어떤 그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고사.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사고사는 제가 몇 번 TV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정적인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추정적인 진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저체온증으로 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사인 예. 규명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도 추정적인 진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당뇨 환자가 더 저체온증에 이렇게 좀 노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더 많이. 뭘로요? 당뇨. 당뇨 환자일 경우 저체온증에 예, 걸릴 가능성. 그게 더 높다. 아무래도. 예. 근데 이게 당뇨로 인해서 뭐 어떤 저기 그 변화가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뇨란 질병이 예. 몸을 좀 약하게 했겠죠. 예. 약하게 해서 어떤 좀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만은 네. 그 당뇨와 연결시키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예. 전혀 연결이 없다 할 수도 없지만은 네. 그걸 또 당뇨와 꼭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저체온사가 이제 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자살 배제됐고 사고사에서 그거 이제 저체온사 남았고 그다음 타살에서 네. 이제 목에 흔적이 그 뼈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질식 소인으로 질식시킬 수도 있는 거 있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필요하지 나올 정도로의 그 압박만 주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사인규명 불가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배제는 못하죠. 아 질식사 질식. 예. 예. 아,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좀 스트레스가 돼버려서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은 그게 좀 옷들이 뭐 속옷이 말아 올려져 가고 어찌고 했는데 옷이 찢어지거나 찢거나 뭐 반항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옷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기 네. 6월만 봤는데 옷은 또 추가 검사한다고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눌러서 사망한 경우를 엑사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좀 반항한 흔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고 네. 그다음에 자살 방법이 또 피는 피부는 다들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건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칼로 찌른 네.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정도로 추정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퇴장님께서 시신 발견 현장에 최초에 네. 갔다면 조금 더 저 뭐랄까요 사망 원인을 밝히기가 네. 좀 더 쉬웠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경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보는 수사하는 경찰이 보는 시각과 법학자가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합해지면은 더 나은 저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뭐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의문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박종태 회장님께서 쭉 설명을 뭐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셨는데요.